안녕하세요, 새총사령입니다.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국산 티타늄 활대 손잡이를 면취하는 과정인데요. 이런 경우 지금 마감이 다 끝난 상태인데 어떻게 면취를 하냐면요, 최대한 이렇게 맞춰져요. 활대와 나무를 맞춰준 다음에 어디 부분이 좀 튀어나왔고 어디 부분이 들어갔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로타리 툴을 이용해서 면취를 해줍니다. 이 면취를 할 때 이 활대가 닿으면은 스크래치가 나겠죠. 최대한 활대를 안 닿게 작업을 하는 게 포인트인데요. 이럴 때는 지금 육안상으로 어느 정도를 갈아내면 되겠다라는 그런 이만큼이죠. 이만큼 튀어나왔어요. 육안상으로 보고 조금씩 맞춰서 가는 거예요. 어떤 식으로 했냐, 아까 제가 좀 전에 봤을 때 이쪽이 살짝 튀어나왔죠. 이 부분을 면취를 해주는 거예요. 최대한 이런 식으로 계속 작업을 해주고 또 활대와 맞춰보고 반복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. 조금 반복하는 게 번거로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야 활대와 일치가 되는 거죠.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는 면취가 안 된 상태에서는 대놓고 이렇게 갈아버리면 돼요. 똑같이 면을 맞춰버리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봐가면서 조금씩 갈아대는 겁니다.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요. 하지만 이 방법을 해야 이 활대가 다치는 일이 없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작업 전에는 항상 마스크, 보호장구 꼭 착용하시고요. 저는 지금 현재 마스크를 쓰고 있고 장갑은 왼쪽만 쓰고 있어요.